언젠간 슈퍼개미 어제 영상 찍고 나갔잖아. 나갈 때만 해도 오, 괜찮네. 그냥 반등 나오나? 끝나고 봤어. 어, 뭐지? 뭐 카톡이 와. 또 폭락이 왔네. 어제는 진짜 멘붕 심했을 거야, 사람들. 그리고 어제 밤 늦게 들어 새벽에 들어왔거든. 너무 괴로웠어. 술 마시느라고. 술값을 주식이나 살 거야. 어제도 내가 쐈어. 오늘은 내가 쏜다. 사람들 엄청 많아. 뭐 연예인도 왔어. 들어왔어. 미국 주식 봤는데 막 자기 막10% 빠지는 거야. 또 호다닥 샀어. 호다닥 저티브하고 호다닥 사고 잤어. 자기 12%가 빠졌네. 미국은 이제 막 커지는 단계잖아. 중국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막 맞은 상태고. 우리는 이제 내가 볼때 이게 좀 줄긴 했어. 이제는 조금 있으면 나는 줄어든다고 봐. 안 좋아. 여보, 오토바이 좀탈줄 알아? 혼자 안될것 같아. 아, 나 오늘 가야겠다. 배달의 민족 딱 해야겠다. 딱 봤는데 오늘 비가 올것 같아. 개면 보자. 좀 뭔가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 방법이 없어, 이제. 우선 좀더 빌릴 사람들 좀더 전화해보고, 버텨보고. 어제도 샀어. 오늘 샀어. 그냥 사는 거야. 조금씩. 아침에 전화 많이 받았다. 어제 12% 봤으니까. 근데 우리는 완전 바닥에 있는 데서 빠진 거잖아. 미국은 올랐던 거좀 뱉어낸 거야. 내거 보니까 오나 이거 이제 마이너스 왔더라. 옛날에 사놓은 것들. 근데 그동안 배당으로 많이 잘 챙겼잖아. 또 배당가서 또 사면 되니까. 미국 주식은 걱정 안 해. 근데 미국이 12% 빠져? 야, 우리는 끝장났다. 새벽에 막 전화가 오는 거야. 전화 하도 여기저기 오니까 못 받았어. 근데 이제 또 슬픈 전화가 왔어. 젊은 친구야, 지방에. 우리 방송에서 만난 친구인데. 새벽에 전화 왔으면 뭐겠어. 난딱 알지. 뭔지 알지. 뭐겠어. 술 마시고. 아, 아니야. 우리 그런 사람 없어. 다 교양 있어. 다지 같은 줄 알아. 내가 뭐. 너 옛날에 술 마시고 나한테 말이야. 그런 적 없어. 없어, 없어. 그러질 않더라. 좀 여자 그런 것도 있어야지, 술 마시고. 어?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하고. 근데 술을 안 마시니까. 술 마시면 뭐, 술 취한 왕다람쥐 되겠지. 너 우리 애가 왜 다람쥐가 생긴 줄 알아? 이거 네 책임이야. 맞아, 아니야? 어쩌라고 이쁘기만 한데. 네가 다람쥐가 생겼어. 왕다람쥐. 이렇게 이쁜데 우리. 조그만 다람쥐. 언제 가니, 어린이집은? 딱 오면 그거야. 신용 터지는 거야. 근근히 버텼는데, 미국장 딱 봤지. 여기서 또 한국장도 그렇게 딱 빠지면 딱 계산해보면 딱 나오잖아. 잠 한숨도 못 잤을 거야. 근데 그렇게 내가 사지 말라고. 원칙까지 딱 해놓고, 저번에 5% 쓰라고 했지. 그리고 그 다음날 올렸어. 그러면 거기서 좀 까면 2%는 또 줄이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제 에버리지가 한3% 돼야 되는 게 정상이야. 이거 시킨 대로만 하면. 시킨 대로만 하면 되잖아. 왜 시킨 대로 안 하냐고. 시킨 대로만 하면 결국은 다시 올라갈 건데. 망하지 않고서는. 그러면 다시 장이 정상화되면 우리가 장 정상화됐을 때돈 진짜 잘 벌었거든. 막 날아갈 필요 없어. 횡보만 해도 우리는 벌어. 우리가 까질 때는 이렇게 막 초토화될 때는 까지지만 횡보할 때 벌고 상승할 때는 좀더 벌어. 그래서 뭐 좋아하겠어, 우리는. 횡보장을 더 좋아한다고. 왜 그러냐면 빨리 벌고 싶어서 그렇다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수도 없이 했잖아. 그러니까 이 방송은 이거는 계속해야 돼. 매일 계속해야 돼. 이거 나의 부귀 영화를 누른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계속 이제 끌어당기는 거지.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해도 여기서 터진다니까. 텔레그램 그렇게 막 정성 들여가지고 막 써가지고 쓰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전략 밤새 내가 이 전략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거든. 지금에 맞는 전략을 내가 운영사 대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매니저들한테 얘기한다는 딱그 개념으로 갖다가 전략을 짜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게 완전 거꾸로 간거 아니야. 그래서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 아, 너무 잘 돼가지고 자기가 곧 부자가 될것 같고 그런 욕심에 많이 썼다고. 너무 잘 돼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려갈 때 이거를 어, 이거는 기여야, 기여했더니,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이걸 경험을 처음 안 해봤지. 근데 이 친구는 끝까지 가야지. 왜냐면 젊어. 만약에 연세 있으신 분이 노후 자금을 이렇게 했다고 해봐봐. 야, 내가 얼마나 그거 부담되고 저거겠냐? 내가 사실 실수한 건 없지만, 내가 얘기한 대로 했다가 잘못됐으면, 내가 이제 엄청 죄송하겠지. 근데 내가 시킨 대로 안 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 난 미안한 감정은 없어. 하지만, 마음이 안 좋겠지. 근데 이 친구 젊어. 되게 좀 어려. 다시 또 현금 흐름 갖다가 하면 돼. 그래서 마통으로 이런 걸 메꾸면 되지 않겠냐 했지만 대부분 이런 경우에 마통까지 다 들어간 상태란 말이야.
그래 내가 뭐라고 대답했겠어. 여기서 내가 대답해 줄 수가 없다. 정리했다가 올라가면 그냥 바닥에서 내가 지지 만들어 버린 거고 버티라 그랬다가 반대면 나가면 여기서 내가 대답을 해줄 수가 없는데 예전에 이런 케이스가 있어. 나는 그런 적 없고 우리 같이 옛날에 20대에 파릇파릇할 때 이제 투자했던 투자 그룹이 있어. 거기서 한 친구가 나랑 투자 성향이 달라. 이 친구는 성장주의 풀 레버리지야. 잘 됐어 지금은. 지금 운용사의 파트너로 가 있어. 슈퍼게임이 돼가지고. 근데 얘가 그때 우리 사무실에 어떤 형 한 명 아웃될 때 깡통 날 때 이 친구도 다음 날이면 깡통 나게 된 거야. 다른 분 회장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나한테 전화 안 했지. 우리 친하진 않거든? 안 친하잖아. 전화를 한 거야. 그랬더니 그 형님이 좀 버텨봐라. 이제 뭐 다 온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러고 다음 날부터 올라가가지고 다시 또 슈퍼게임이 됐어. 한 번만 더 맞았으면 끝난 거든. 근데 그때 거의 뭐 이상 간당간당하게 왜냐면 돈을 좀 많이 벌었을 때야. 이 친구 레버리지 막 스탕 막 레버리지 10배까지 막 써가지고 막 이렇게 한 우리 결혼식 같이 갔어. 그 친구야. 살아나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한 케이스고 나는 그때도 레버리지를 안 썼어. 안 쓰고 어느 정도 됐을 때 자산 배분을 해가지고 큰 어려움 없이 왔어. 나가 이경이 반대하지. 왔었어. 지금은 좀 안 좋아. 배달의 민족 하면 되니까. JM 우상도 하더라고. 하면서 아마 유튜브가 꿀이구나 생각했을 거야. 손님들한테. 난 됐을까? 난이? 어? 힘들거든. 이제 우리의 차례야, 여보. 혼자서는 어렵고, 자기도 좀 하고. 우리 얘들은 좀 더 빨리 커서 해야 되는데. 다람쥐야, 언제 할 거야, 배달? 그럼 주방이다, 넌. 이 친구 만약에 잘 안 돼도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어. 젊고 직급도 괜찮아. 현금으로도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어. 그때 그 친구 봐. 나는 많이 봤다니까. 실제로 100억 찍었다가 완전히 깡통 난 거야. 순자산 100억에서. 그랬다가 다시 노동해가지고 다시 슈퍼게미 된 형님이 계셔. 유명해 이쪽에서. 약사하시는 형님이 있어. 나랑 직접적으로 친하진 않는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 여기서 그 친구가 건져야 될 건 뭐야?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 경험이야. 여기서 만약에 이 경험을 뼛속 깊이 박았잖아? 그러면 오히려 젊었을 때 이랬던 게 자기한테 큰 무형자산이 될 수가 있어. 어차피 지금 뭐 속상해하고 해봤자 늦었어. 일 열심히 하고 나라면은 그냥 뭐 영 되면 되는 거지. 하면서. 나라면 그럴 것 같아. 내 성격상. 만약에 그냥 이런 일이 나는 그것까지 안 만들지. 그냥 왔다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할 것 같아. 또 전화 온다 이거. 다른 형한테 전화 안 돼. 이 형은 자산이 수천억이야. 나보다 5살 어린 형이 있어. 어린데 왜 형이냐? 수천억 있으면 형이야. 아 형님, 이 양반은 여유 있잖아. 자산을 조금씩 하는 거야. 지금 뭐 상태가 어떠냐고, 뭘 좀 사야 되냐. 아유 형, 이거 이렇게 하시면 된다. 8원년생 형. 여유가 있어. 그래서 부자들이 돈 버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이 이거 빨리 올라가다가 오히려 미끄러지고. 마음의 여유라니까? 전화 겁나게 온다 이거. 뭐냐 온다. 빚졌냐 나? 이거 또 빠진다 이거. 전화 또. 전화 좀 더 넣어도. 오늘 너무 아까 전화 받는데 막 배터리가 다 떨어지더라고. 새벽부터 전화를 계속 받으니까. 아니 부자 아니야. 부자? 마음은 부자지. 돈은 없어도 이거 집 봐. 이거 봐. 이런 데 살아도 마음이 부자 있으니까 즐겁잖아. 나는 그 부자로 될 수 있는 전쟁과 슈퍼게임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거야. 여유 있게 하니까. 여유 있게 하면은 갈 수 있단 말이야. 촉박하면 안 돼. 빨리 해야 돼야겠다. 젊은잖아. 그냥 종점은 정해져 있어. 나는 부자가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 늦어지지. 한 번 더 두 번 실수하잖아? 그러면 막판에 진짜 박수 주셔야 될 수도 있어. 돈 많은 건 상관없다니까? 오늘 뭐 나오면 어떤 탤런트 뭐 재벌 집안에다가 연예인까지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막 쪽박촌 전전한다고 나오더만. 그렇게 된다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구조가 중요한 거지. 그 몇천 원 경우 그냥 한 10억 사볼까? 떠떨어져? 10억 사볼까? 그리고 똑똑해. 한번 봐야 되거든? 어떻게 뭐 잭팟 터졌는지 포텐 터졌는지. 아니야. 똑똑해. 상식적인 사고를 해. 뭐 기다리지 뭐. 그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커. 여유가 있으면 이게 여유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그런 대응이 된단 말이야. 근데 본인은 극한을 몰면 이래. 오늘 조트브 야 신난다. 오늘 또 샀어. 사자 착착착 차. 형 이거 아니야. 어제도 여기까지만 사. 여기까지. 어제 미국장. 오늘 또 빠지잖아? 오늘 좀 선물 돌려놨는데 또 빠지면 또! 더 빠지면 또! 착착착착착 사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된다니까? 되겠어 안 되겠어? 이대로만 하면 돼 이게.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직장인들은 전문 투자가들은 다르지. 이게 다니까. 근데 직장인은 앞으로 현금이 많으니까. 이거 했던 얘기지만 계속 해야 돼. 그냥 재방송으로 아니 계속 해야 돼. 그냥 계속 이겁니다 얘기를 해야 돼. 왜 그러냐? 알면서도 인간은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철학 동의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 네 형님 저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들어왔으면 해버린다니까. 인간 그렇게 돼 있어. 한 사무실에서 누구는 엄청 큰 부자가 되고 누구는 이렇게 그저 그렇게 그냥 유튜브나 하고 누구는 아웃됐다니까. 우리 탐방 똑같이 다니고 다 얘기해. 형 이 종목 이래요. 회사 이래요. 뭐에서 차이가 났을까? 애티튜드에서 결판이 났다. 종목에서 결판이 난 게 아니라 이거 부티크 사무실 하시는 분들 지금 다 이해. 아 맞아. 어 맞아 맞아. 지금 여기 나왔어. 뭐 힘든 시기인데 버텨보자고. 뭐 좀 걸리겠지.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뭐 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 버틴다는 거는 뭔가 이렇게 딱 지고 버텨. 아 버티는 거지 뭐.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니까. 생활비는 있어. 있지 아직. 아직 있어. 왜냐면 이번에 월세가 좀 올리자. 우리 졸려? 아빠한테 와. 일로 와. 안 온다고? 이 다람쥐가 엄마 닮아가지고 아니면 어? 오늘은 싫대요. 들어가세요.